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오늘 시편 119장 89절부터 96절 말씀으로 맛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92절 말씀을 근거로 맛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은 쓴맛을 맡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떫은 맛, 어떤 분은 짠맛, 어떤 분은 매운맛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분은 아주 단맛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맛있으면 여러분, 자꾸자꾸 먹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쓴맛이 있은 다음에야 맛있는 맛이 생겨집니다. 아멘. 쓴맛을 경험한 사람만이 맛있는 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쓴맛을.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맛을 들여보면 생명을 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대상에 보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속성을 보면 어떤 분은 가인의 속성이 있고 어떤 분은 아벨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속성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끝나요. 제자도 좋고, 헌금 안 갚아도 좋고, 깨달음이 없어도 좋고, 시간만 때우면 이것은 가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맛을 알았던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정성을 다했습니다. 토요일부터 머리 감고 샤워를 하고 옷을 구별대에 놓고, 구별대에 놓을 거 없어도 그냥 저거 입고 갈 거다 그러면 구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신랑.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한 분은 은혜를 받아요. 아벨 신앙이에요. 누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그건 가인 신앙이에요. 누가 축복받고 누구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아벨이 예배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먼저 준비했어요. 마음을 준비하니까 환경을 따져보고 몸을 따져보고 그래서 아벨의 마음을 받아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예배의 맛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맛을 아시는 분이 예배 빼먹겠어요? 안 빼먹겠어요? 그렇죠. 생명을 걸죠. 그죠? 자, 오늘 맛에 대해서 합니다. 맛있는 인생. 그러니까 맛있는 인생을 아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말이, 그죠? 하이라고 합니다. 하이. 다윗의 인생은 하이였습니다. 시편에 나오는데. 잘 되다. 형통하다. 복지. 웰빙. 이런 말에서 예가 됐습니다. 욥에 나오는 인생은 암. 말부터 수상하죠. 암이니까. 암에서 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다. 여러분 교회만 다녔지 말씀을 적용을 안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축복의 공신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천국 통장의 비밀번호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축을 했어도 비밀번호가 세 번만 틀면 어떻게 되죠? 은행에 직접 가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 직접 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는 암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요. 내가 고난을 왜 받는지, 지금 내가 왜 응답을 왜못 받는지,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먹었는지,
왜요? 예배가 안 흘러가니까요. 여러분, 예배의 맛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맛있으면 한 번만 먹고 싶어요? 자꾸 먹고 싶어요? 자꾸 먹고 싶어요. 그렇죠. 맛없으면 여러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종류예요. 타입과 같은 인생은 잘 되다, 형통하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형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기다려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이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죠?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뉘앙스는 나쁜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회개는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맛을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 있는 맛. 타암이라고 합니다. 타암. 타암이란 말은 타암파다 타암, 타암에서 해야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 자기의 노동의 이득이 이롭다는 것을 경험한 아내. 이게 직역이고요. 의역은 남편의 직업이 유익하다는 경험을 한 아내. 더 쉽게 하면, 아내의 만족이 맛이에요. 아내의 만족. 여러분, 아내가 만족하게 남편을 대접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맛이다.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 몸멋을 만들다라고 이래됐죠. 그죠? 키네, 몸멋을 만들다. 아내는 그릇으로도 번역됐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릇만큼 되는 거예요. 장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자기 아내의 눈물이 태평양 같아서 거기에 배를 타고 다닌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시길 바랍니다. 흘리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맛있게 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은 남편의 직업에서 돈 벌어와서 아내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맛이라고요. 이런 맛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맛. 그래서 맛이란 말은 뭘로 번역되느냐면 분별력, 이해력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분별력 있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습니다.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전반기 기간을 총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건 쓴맛이죠. 나중에 총리는 단맛인 줄 믿습니다. 쓴맛을 지나가야 단맛을 느낍니다. 떫은 맛을 지나가야 단맛을 느낍니다. 짠맛을 지나가야 매운맛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라틴어 원전의 맛을 한번 봅니다. 구스투스. 구스투스는 구스토라는 어근의 수레가 되는데, 세련미에서 세련미. 맛은 뭐라고요? 세련미. 세련되는 거예요. 응? 방종하고 다락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련된 거예요. 여러분, 세련된 사람을 좋아해요? 방종한 사람을 좋아해요? 아주 세련된 사람. 구체적인 것이 좋지요. 여기 세련됐다는 말은 또 라틴어 성경 찾아보면 수부티리스라는 말인데, 냄새가 빨리 퍼지는 향수. 세련된 건 뭐예요? 냄새가 좋은 냄새가 빨리 퍼지는 것을 세련됐다라고 그래요. 응? 매너, 그죠? 관계, 일 추진력, 구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스며드는 맛이 뭐예요? 쉽게 스며드는 거예요. 세련된 것이 쉽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섬세한,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능숙한, 일 처리를 잘합니다. 우아함,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듬어지다. 그래서 이 세련미는 뭐를 말하냐면 양념의 조화의 결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최고의 양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뭐를 통하여서 나타나느냐? 소금이에요, 고난은. 여러분, 소금기가 없으면 우리 밥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이 없죠. 고난을 통하여 소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아한 줄 믿습니다. 우아해져요. 우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로 이제 맛이 번역이 되느냐? 센스. 참, 저 사람 센스 있어. 그죠?
남편이 어깨가 쭉 처졌어요. 아내의 애교를 통해서 다 회복이 됐죠. 남편이나 아내나 쭉 처졌어요. 맛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인생을 맛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맛있으면 여러분 지루해 안 지루해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왜요? 센스가 있으니까. 센스는 뭐냐?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살아가는 삶. 그죠?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나 환난이 왔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맞춰서 살아가면 맛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맛있어요. 센스. 그 다음에 안목.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보면 죽을 것 같지만 멀리 내다보면 참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멀리 내다보면. 아멘. 그죠? 그것이 안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번역이 되느냐 하면 애정.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맛입니다. 아멘. 사랑은 여러분 귀신도 가난도 두려움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떠나가요. 요셉이 주님과 맛깔나는 삶을 살아가니까 종인들 어떻고 감옥에 간들 어떻고 배신당한들 어떻습니까? 그런 맛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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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 맛은 식욕. 여러분 맛있으면 식욕이 땡겨요 안 땡겨요? 땡겨요. 엄청나게 땡기죠. 여러분 사역의 욕이 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욕이 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맛이다 이 말이죠.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예배의 맛을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맛. 이삭은 생명을 드리는 순종의 맛을 보았습니다. 맛이 있으니까 순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다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89절에 봅니다. 89절에 보면 이제 맛있는 인생은 첫 번째,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8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무슨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8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원전에 보면 다발입니다. 다발. 다발은 뭐라고 그랬죠? 되돌려주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와 우르를 떠나가라고 했더니 팔레스틴 땅 일곱 족속 땅을 다 되돌려줘요.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맛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갈대와 우르를 절대로 안 떠나죠. 왜요? 되돌려 받는 것을 몰라요. 갈대와 우르를 버렸더니 일곱 족속이 차지한 팔레스타인 넓은 땅을 받은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실천하면 꼭 어떻게 하신다? 되돌려 주신다. 아멘. 되돌려받지 못하신 분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이 시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돌려주다. 건강하지 않으신 분 순종해보세요. 건강을 되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손해보신 분들 순종해보세요. 말씀에 되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되돌려받은 사람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갈대아 우르를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이삭은 생명을 드렸더니 장수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은 어딥니까? 아, 그랄 땅에 창세기 26장이면 그랄 땅에 그 땅에서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이에요. 다 바로 말씀. 아멘. 그죠? 여러분들도 순종해서 되돌려받기를 바랍니다. 어? 요셉은 여러분 배신당했어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배신당함에도 불구하고 견뎌서 안 견뎌서요? 견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대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을 시켜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되돌려 받으니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 손해받던 거 다 되돌려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뒤에 있다. 아멘. 아유 말씀 뒤에 있어요. 아멘. 어? 아멘. 그 다음에 정돈시키다. 정돈되다. 빚이 정돈이 됩니다. 건강이 정돈이 됩니다. 관계가 정돈이 됩니다. 아멘. 실패가 정돈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돈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 빚이 정돈이 된다면 여러분 살 것 같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도가 정돈이 됩니다. 경매가 정돈이 됩니다. 아멘. 아멘. 무엇에 순종하면? 말씀. 말씀. 신앙생활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아멘. 언제 말씀이 여러분 선포가 되죠? 주일날 낮예배 때 말씀이 선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것이 시간에 다 정돈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맛있냐 이거죠. 아멘. 어? 그래서 이 말씀은 뭘로 번역되느냐? 방법. 네메 6장 5절.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정신도 여러분 정신 사나워요. 정돈이 안 돼서. 어? 이 시간 정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돈의 약은 뭐냐? 고난이에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 고음도 있잖아요. 딱. 큰 철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음악을 들어주면 그 음악 뜨겁지 않아도 그 자연적으로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 사람이 보면 춤이고 곰이 보면 고통이에요. 그 음악만 나오면 뜨겁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고난받잖아요. 고난받을 때는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방법으로 번역되고 말씀이 해독으로 번역됐습니다. 왕하 4장 41절. 엘리사가 왕하 4장 41절에 그 호수 물이 써서 밀가루를 풀었더니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에 아멘에서 다 해독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독이라는 게 뭐예요? 해결이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해결하고 방법을 지만 막 성질이 났어요. 아멘. 근데 이제는 막 엄청난 고난을 받다 보니까 성질이 날 힘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성질이 난 거는 아주 멀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제 성질이 안 난 얼굴이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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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으로 89절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굳게 서다 이 말은 낮차고 고전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 중심인물에서 연애가 됐습니다. 아멘. 중심인물. 아멘. 주인공.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공은 애초에 출발부터 잘 살아요? 가난해요? 가난해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이네. 아멘. 어?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가정부로 출발을 하다가 얼굴이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 집에 있는 아들하고 교제를 하고 시어머니까한테 날마다 핍박을 받고 그래서 도망가니까 아들이 쫓아와서 또 찾아를 오고 만나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고난이죠. 그죠? 이 고난을 통과하면 며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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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언가나 탁월한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거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심인물 그 다음에 기둥 이런 말에서 고전 히브리 유래가 되어서 거느리다. 굳게 서면 하나님 어떻게 줘요? 거느려줘요. 많은 거느리는 사람을 만들어줘요. 아멘. 우리가 부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으로 번역하면 CEO라는 거예요.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씀에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주세요? 중심인물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어? 여러분 중심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 중심 인물이 되어져서 살아가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맛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하고 보람있고 즐겁고 기쁘고 은혜찬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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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느리다 이 말은 룻기서 2장 5절이에요. 아멘. 여러분 룻은 여러분 얼마나 모압 여인으로서 얼마나 불행하게 태어났고
그다음에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굳게 서는 믿음을 주고 인생의 성공의 맛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롯은 출생이 불행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님을 잘 믿길 바랍니다. 아멘. 맛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하고 영접을 하고 십자가를 체험을 하고 부활을 체험을 하고 아멘. 복음을 체험을 하고 말씀을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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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즐겁지 않아요? 아멘.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돈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려운 생활을 정돈해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을, 끝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90절에 봅니다. 성실하심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이제 맛있는 인생은 성실하심의 인생을 맛봅니다. 아멘. 그죠? 9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90절에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오신다고요? 성실하게 오신다고요.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실한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실한 맛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실하다라는 말은 에무나라는 말인데 아만이라는 할머니 어머니 수레됐습니다. 고전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니까 보증이 보증을 해주다. 아멘. 보증이 되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날마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아멘. 네? 마귀한테 보증 세워주고 사탄한테 보증 세워주고 가난한테 보증 세워주고 불신앙한테 보증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증이 뭐냐? 토끼가 뒤에다가 호랑이를 놓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리, 늑대, 여우 이런 것들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나보고 도망가요? 뒤에 있는 호랑이 보고 도망가요? 호랑이 보고. 호랑이 보고. 저와 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보증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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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다가 뭘로 번역이 되느냐? 믿음. 아멘. 응? 아멘. 합계서 2장 4절. 여러분 계속 오셔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아멘. 너 나를 믿어라. 응? 너 나를 믿어라. 왜 믿어야 뭐가 떠나가니까? 고난이 떠나가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고난을 물리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고난이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누구를 찾아가고 뭘 하고 뭐 열심히 막 몸이 망가지도록 돈을 벌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 다니지 말라 소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힘으로. 아멘. 아니요? 믿음이 뭐라고 그러죠? 신앙이? 그래도 심장 가까운 왼쪽 손가락에 약재 금반지를 끼워주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반지를 끼워요? 안 끼워요? 끼워요. 그 반지가 뭐라고 그랬죠? 직분. 직분을 치가놓다고 빼놨다가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멎는 거예요. 심장이. 심장이 멎으면 멎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다 죽었어요. 은혜가 다 죽었어요. 나 이거 빼봐도 안 죽대. 신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토요일 되면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귀인을 만나니까. 아멘. 여러분 귀인을 만나면 다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성실하다는 말은 믿음으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믿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진실로 번역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 아멘. 진실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좋아요? 꼴 베는 사람이 좋아요? 진실한 사람이 그렇죠. 좋아요.
속달고 겉다름은 너무너무 싫잖아요. 아, 네. 어? 예배드리는 모습이 말씀 들어간 어떻게 하죠? 사탄의 속성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엄청 맛있죠. 아, 네. 네? 예배 한 번만 드리면 해결되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그 다음에 평안하다. 이사야 아, 네. 33장 6절. 바벨론으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죠요? 평안해져요. 나만 병 없어도 평안해져요. 뭘로 다 차지하니까? 믿음으로 다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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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성실하다가 뭘로 번역되느냐? 직분으로 번역됩니다. 역대상 9장 22절. 아멘. 여러분, 직분의 맛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뭘로 세워줘요?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주인공은 중간에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그죠.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안 끝나요. 아멘. 어? 출연료가 제일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뭐라 그럽니까? 성실하심으로 세워주셨다고 그랬는데, 세우다. 여기다 세우다라는 말은 쿤이라소입니다. 쿤. 쿤이란 말은 고전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 준비가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을 때는 어디엔가 뭐가 있어요?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웠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요? 에이게로, 눈을 뜨게 하다. 아멘. 신앙의 눈을 뜨고 예배의 눈을 뜨고 헌신의 눈을 떴더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그러니까 순종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응? 예배 위에 순종이에요. 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왜 예배 드리죠?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고하다, 정돈되다, 저축하다, 원만하다 이런 걸로 번역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니까 어떻게 되죠? 다 정돈이 되어져요. 빚이 정돈이 되어져요. 관계가 정돈이 되어져요. 원수가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미워지면 눈을 뜨든지 세움받지 못하면 늘 미워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미우면 얼마나 맛없는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총리가 된다는 게 뭐예요? CEO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종업원들을 놓고, 그죠? 그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세우면. 최고 좋은 저축은 영적인 저축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로 저축하고, 순종으로 저축하고, 아멘으로 저축하고, 아멘. 세움받지 않는 사람은 아멘도 못해요. 아멘. 어? 화가 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이 찾아오시든지, 이해가 되든지 해야 아멘이 되어져요. 아멘. 아멘이 안 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우면 완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모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일처리 능력이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세련된 미니까. 아멘. 여러분, 세련된 사람 어떻게 되죠? 미리미리 다 알아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세련되면 연단이 다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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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절 한번 봅니다. 92절에 보면 주의 법을 즐겁지 않으면 고난 중에 멸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법이 즐겁다는 맛을 느끼면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법이라는 말은 토라라고 그러죠. 기초를 놓다. 아멘. 기초를 놓는 게 뭐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헌금 예배 찬송을 드리는 거, 이게 기초예요. 그죠? 헌금 예배 찬송을 드리는 거. 여기다 한 가지 넣으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은혜가 모든 환경을 점령을 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은혜 받으면 자신감이 생겨집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방법이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으면 눈이 떠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즐겁다 이 말은, 즐겁다 이 말은 샤시와, 샤시와라는 말은 샤알은 어머니 어머니에서 얘기했습니다. 부부 생활을 잘하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며 네? 어루만지다, 애무하다, 그죠? 부부 생활을 잘하다.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이 부부 관계만 회복되면 다 떠나갑니다. 아멘. 왜요?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어요. 네? 어느 때는 비서처럼, 어느 때는 애인처럼, 어느 때는 엄마처럼, 어느 때는 누이처럼. 제가 오늘 제가 그 어제 청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누나 있는 친구들이 제일 물어봤어요. 누나가 교복 다 데려주지요. 실내화 다 빨아가지고 향기 있는 거 다 묻혀서 주지요. 응?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 내가 결혼하면 어느 때는 엄마처럼 의지하고, 어느 때는 애인처럼 상큼하고, 어느 때는 부인처럼 하고, 어느 때는 누나처럼 넉넉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죠? 누나처럼? 내가 안아줄게. 그죠? 어느 때는 동생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아내가 속적으로 어떻게 되죠? 돈 요것밖에 못 벌어왔어? 아, 돈이 참 속였다. 이것만큼 버느라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냐. 여러분, 아내 여러분이, 아내 여러분은 항상 신비로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내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한마디 바가지만 걸린 줄 알았더니. 여러분, 좋은 말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의 말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힘들게 집에 들어갔어요. 처음 만나는 연애하는 애인처럼 맞이해주는데 기운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죠. 연석 꼭 보고 있으면서 지금 왔어? 밥 차려놨어? 먹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네? 아, 네. 그렇게 즐겁다 갖고요. 부부 사이가 회복되는 게 즐거움이에요. 아, 네. 네? 어루만지다, 애무하게 되다, 놀다, 연애하다, 부부 사이가 완만하게 회복이 되어지다. 그래서 이제 즐거움이 뭘 보냐? 환희, 기쁨. 큰 소식이 왔을 때 껑충껑충 뛰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멘. 네? 즐겁다. 다시 한번 합니다. 수스라고 합니다. 수스. 의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다. 아멘. 고전 히브리어에 들어가 보면 의인들에게 복을 내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게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저렇게 많이 복을 천만하고, 아멘, 저렇게 복을 많이 내려주는구나, 예배 시간에 내려주는구나, 그걸 느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즐거움으로 무엇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고난의 뜻은 뭡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환경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죠? 의기소침이 되어지고 소극적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물리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가난을 갖다주고 나에게 저주를 갖다주는 악한 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즐거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맛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맛을 느꼈을 때 이 맛이 금방 끝납니까? 영원히 갑니까? 영원히 가요. 그렇죠. 그러니 근심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오죠. 아멘. 이 즐거움의 맛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시간에 짐이 다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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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이 다 없어집니다. 주의 법이 즐겁지 않으면 뭐가 온대요? 고난이 온대요. 여러분, 고난이 왔어도 주의 법이 즐겁게 맛있게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난이란 말은 아나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아나. 아나란 말은 오니라는 어근에서 연결됐습니다. 가난하다, 고생하다,
강제로 복종시키다. 고난의 한 종류가 뭐래요? 가난이에요. 가난. 왜 가난을 왜 준대요? 복종시키기 위해서. 어? 어디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말씀에.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왕들이 너무 강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늘 문이 몇 년 동안 닫아요? 3년 6개월 동안 닫았어요. 이슬도 안 내렸어요. 비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기후제를 지내요. 기후제를 지낼 때에 엘리야가 가서 선포합니다. 왜요? 엘리야는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대신 선포자가 되어져서 엘리야를 세웠기 때문에 엘리야가 부탁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어줬어요. 아합 왕이 기후제를 지낼 때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조금 있으면 장마비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예배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장마 축복이 내리는 줄 믿습니다. 우상 중년 아합 왕을 허리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엘리야가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서 기도했죠? 갈멜산에 갔습니다. 갈멜산에 가서 머리를 무릎 밖 안으로 집어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손가락, 손바닥 많은 구름이 보여요. 그죠? 또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장마비가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종이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쨍쨍 빈다고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선지자가 기도하니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요? 아합을 강제로 복종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은 고집이 녹는 시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움이 녹는 시간이에요. 아멘. 고난이 녹는 시간이에요. 아멘. 불신앙이 녹는 시간이에요. 아멘. 녹아졌다는 게 뭐냐? 내가 촉촉해지는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내가 나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고백을. 할렐루야. 아멘. 네가 너 같은 거,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 같은 거 복 주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고집 세요 안 세요? 그죠? 고치는 건 하나도 안 고치고 막 기도만 하려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한테 그게 우상이다. 너 고치려고 다 가져가고 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가져가 버렸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가져갔는데 그걸 더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 공부하지 않고서 공부하지 않아서 밥을 안 줬단 말이죠. 근데 밥 달라고 하면 밥 줍니까 안 줍니까? 그렇죠. 야 너 아빠가 그랬으니까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더라. 엄마가 공부한다고 얘기할게. 그랬듯이 여러분 척이라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일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나눠준 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 선지자, 목사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것이 이 시간에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장마대로 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맛있는 인생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맛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아멘. 네? 왜? 길면 그죠? 그러니까 막 강제로 복종을 시키는 게 뭐냐면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위축돼요. 막 자신이 위축돼요. 누구 만나기도 싫고 신분이 천해져. 신분 막 누가 천해졌다고 안 하는데 내 스스로 천해지는 거예요. 아멘. 어? 뭐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이 뭐죠? 그래, 부부간에 잘 되는 거, 남편의 직업이 유익하는 경험을 한 아내. 그죠? 모든 문제는 그래서 아내예요. 여러분, 먼저, 아담이 먼저 재졌어요? 하와가 먼저 재졌어요? 하와가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재지, 아내가 먼저 재짓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그렇게 해서 나쁜 소문을 남편한테 신겨줘요. 여러분, 하와가 얼마나 나쁘냐면, 여보, 미안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아내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나는 그냥 지옥 갈게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당신도 먹어봐 먹어봐. 나만 죽을 수 없지. 당신도 먹어봐. 그렇게 먹었어요. 일단 먹어서 아무 소리 하니까 먹었어.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핑계를 대. 나 여기 있는데요. 아 내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는데 너 왜 벗었냐 물어보니까 당신이 짝져준 여자가 그거 먹으라고 먹었더니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부부 싸우면 치사한 것으로 싸워요? 위대한 것으로 싸워요? 치사한 그렇죠. 아주 치사한 것으로 서로가 치고받아요. 넉넉한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예. 여러분 남편은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내력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지도력도 없어요. 큰 소리만 치지. 큰 일들은 다 아내들이에요. 아멘. 아멘 안내 이 동네. 아멘. 거기서 안 했으니까 아멘 못 믿지. 예? 아내는 위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는 위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사별하자마자 재혼 올라고 그러지만 어머니는 사별하자마자 애기들하고 살라고 눈에서 불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핑계대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아내가 된 그릇만큼 아내라는 말이 그릇으로 번역됐잖아요. 그릇으로. 아멘. 아내가 얇은 그릇이면 조그만 사건도 깨져버려. 쨍그란 거 깨져. 아내가 큰 그릇이면 고난을 좀 많이 받아. 여러분 간장 그릇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아요. 간장 그릇은 아주 달마다 상처받아. 이 말하면 이렇게 서럽고 총알하면 저렇게 서럽고 큰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치인들 아내들이 커요 적어요? 커요. 오히려 정치인들 보면 아내들이 더 정치를 잘한대요. 여보 이렇게 저거 저렇게 이런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뭘로 받아요? 고난을, 고난을 통해서 받아요. 아멘.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낮은 지위를 알다. 아멘.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춰놨구나. 아멘. 네? 여러분 낮춰놨는데 말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낮은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아멘. 실질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말이 없어요? 아멘. 말이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3년 6개월 전 가난이 물러간다는데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말을 들어 먹어야 돼요? 안 들어 먹어야 돼요? 그럼. 그렇죠. 들어 먹어야 되는데 막 환경이 지금 이 날씨가 지금 비 올 날씨입니까? 이렇게 따져요. 내가 지금 11조로 온전하게 지금 환경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어? 따지지 말고 광고에서 나오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보험 들길 바랍니다. 아멘. 노인에게 당뇨병도 상관이 없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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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난이 뭘로 번역, 고난이 뭘로 번역되느냐? 고통, 괴로움, 환란, 고초. 그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맛을 알면 말씀에 순종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고난의 맛은 달콤할까요? 쓸까요? 쓰죠. 아주 쓰죠. 그래서 이때 연단을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네? 연단은 여러분 종합훈련입니다. 고난은 종합훈련이에요. 그때 모난 부분들을 다 여러분 갈아서 원만한 성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93절 먼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죄의 법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그러죠. 아멘. 있다 이 말은 시아카흐라는 말인데 고전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 시들다. 잊어먹는 건 뭐예요? 시들어. 첫사랑에서 늘 시들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시하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만 해결해주고 질병만 해결해주고 남편만 돌아오면 내가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언제 그랬나 시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랬을 테지 이렇게 시들어버렸어. 시들어버렸다는 건 뭐죠? 은혜의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목사님, 손 보면 3년 6개월 된 가난이 물러가고, 아멘. 여러분 기대되면 여러분 목회자한테 충성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죠. 아멘. 목회자의 말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사로운 감정. 여러분이 시들었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파리가 시들었으면 뿌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봉사 헌신하는 것이 시들었으면 벌써 기본이 없어진 거예요. 기본이. 아멘. 기본이 뭐라고 했죠? 토라. 율법이 없어져서 형식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형식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해요? 아멘. 구약이 없는데 어떻게 신약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구약인 고난이 긴데 신약은 고난이 없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한테 직접 달려있도록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을 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면 가난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천국에 가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국이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이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청도는 시켜줘요. 바로 앞에 있어요. 되돌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 한 것만 되돌려줘도 지금 그죠? 아멘. 여러분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죄종을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오다 내려중을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면서 언감생신 기도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치사해요. 참 맛깔나는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이 막 죽을 줄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너 여기 있으면 늘 가인한테 핍박받으니까 그냥 천국으로 와라고 데려가신 것 같아요. 아멘. 어? 아멘. 자, 이따람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사역에 시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멘. 어? 95절 자,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95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악인들은 어떤다고요?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나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면 그들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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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라는 말을 에다라고 합니다. 에다라는 말은 우드라는 어근에 써야 되는데 반복하다. 아멘. 주의 증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하다. 다시 하는 거예요. 아멘. 뒤돌아보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네? 무슨 증거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맛을. 아멘. 맛있는 인생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되돌아보다 뒤돌아보다 그러면서 뭘로 번역되느냐 증거라는 말이 교훈. 아멘. 오늘 교훈을 반복해서 생각하시고 아멘. 교육 교훈을 다시 생각하시고 아멘. 교훈을 뒤돌아보면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증거는 우리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요? 아멘. 예수님이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아멘. 응? 마지막 96절하고 마치겠습니다. 9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은이다. 아멘. 주의 계명은 심히 넓은 맛을 가지라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넓다란 말 라하부. 파다 라하브에서 해야 되는데 파다 라하브는 고전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마음을 열다. 아멘. 오늘 넓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열면 하나님 계속 들어가세요. 아멘. 어? 아멘.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어? 여러분 들어올 때 뭐가 들어와요? 은혜가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 은혜가 들어오면 너그럽고 만만하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너그럽고 만만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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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음을 열다. 그 다음에 너그럽다. 아멘. 넓은 게 뭐예요? 마음을 탁 상담받을 때 정말 마음 안 열으면 또 예배될 때 마음 안 열으면 들어오는 못 가요. 네? 누가 들어오는 못 가요? 성령. 해결하는 영. 아멘. 3년 6개월 가난 기근이 해결하는 영. 아멘. 할렐루야. 아멘.
3년 6개월이면 거의 4년이잖아요. 아, 네. 4년 안 되는 거지, 이번 주에 다 풀어질지어다. 아, 네. 네. 너그럽다. 그러니까 내가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사람이 너그러워지면 어떻게 되죠? 병도 떠나가고 축복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너그럽다가 이게 직역이고, 의역은 돈이 늘어나다. 이렇게 아멘. 너그러운 사람한테 뭐를 주세요? 돈을 줘요. 돈이 늘어나게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 지금 너그러운가? 아무개야, 너그럽니? 한번 물어봐. 다 너그러운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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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때 그냥 아멘 해요. 이럴 때 정직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그러운 것이 돈을 늘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예, 너그러운 사람한테 어떻게 되죠? 마음이 끌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그럽다는 직역, 의역은 돈을 늘려주다. 아멘. 그 다음에 풍족하게 한다. 잠언서 28장 15절. 아멘. 내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풍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넓으면 어떻게 되죠? 풍족해져요. 아멘. 요셉 보세요, 요셉. 아멘. 보디발을 용서해줬어요.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날 인정해서 가정총무로 세워져서 그렇게 잘 먹고, 여러분, 보디발이 걷어주지 않았으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어요. 거기서 훈련받아서 감옥에 가요.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은 사람을 붙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총리를 시험을 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상 줘서 줬어요. 두 가지 예언 불고 그냥 총리가 된 거예요. 두 가지 예언 푸는 그 연단이 13년 동안 고난받은 거예요. 아멘. 어? 아멘.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신앙이 개발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 지금 우리나라 총리는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셉 총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어? 꿈 푸는 거 두 가지 딱 푸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총리의 승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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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마음이 너그러우길 바랍니다. 아멘. 동기관을 만나서도 어떻게 됐죠? 예. 용서해줬어요. 이해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핍박받고 가난한 거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아멘.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아멘. 마음이 좁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출세만 해보거라. 너희들 그냥 두나. 그러면 여러분, 연단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맛있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맛있는 인생은 지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맛없는 인생이지만 날마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맛있는 인생을 예수님 이름으로 늘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